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굿제이입니다. 먼저 저희 영상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은 저희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희의 여행 영상은 되게 많이 올라가 있는데 저희의 대한 영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색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세요. 목수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고 세계여행 중인 성원무입니다. 대열 병원에서 작업치료사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원무를 만나가지고 세계여행 중인 김혜린입니다. 어쩌다가 세계여행을 하게 됐나? 먼저 제가 혜린이를 처음 만났을 때 혜린이는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지 않은 상태였어요.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여행에 대해서, 해외여행에 대해서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들 생각도 안 했었는데 여권비 내가 내줄 테니까 지금 가자 해가지고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여권을 만들러 갔어요. 그래서 혜린이의 첫 해외여행지가 필리핀 세부였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맞아. 이때까지 갔었던 해외여행 중에서 정말 재밌고 그냥 다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언제 한번 가보나 언제 한번 가보나 생각을 하다가 쇼다리님들이랑 뉘랑스님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힘을 얻고 우리 그냥 세계여행 갈래? 그럼 가자. 혼자서 계속 알아보는 거예요. 비행기표 알아보고 뭐 숙소 알아보고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점점 이제 그때 진심이구나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둘 다 멋지게 그냥 퇴사를 하고 세계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선 신혼여행 후 결혼이냐? 저는 결혼을 하고 싶어요. 저도 하고 싶어요. 지금 이 세계여행이 저희한테는 신혼여행이거든요. 결혼하자라고도 얘기를 했었고 네. 세계여행 말이 안 나왔으면은 아마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을지도 몰라. 일반적인 결혼 절차를 밟았을 거야. 모아둔 결혼 자금이 있고 원모도 결혼 자금 모아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는 여행을 온 거죠. 근데 그 질문 자체도 자기도 얼마나 고심을 해서 나한테 얘기를 한 거겠어. 고심하진 않았는데 왜냐면 고심할 게 없지. 딱 이 여잔데. 이 사람이다 내내내 찾아. 저는 결혼에 대해서는 큰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2세 계획도 하게 되고 2세 계획을 하게 되면은 가정을 지키는 가장이 되는데 그 가장의 입장으로서는 세계여행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애기 데리고 잘 못하지. 그래서 가정을 꾸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꿈인 세계여행을 한번 해보자. 우리의 꿈이라기보다 나의 꿈인 세계여행을 한번 이뤄보자 라는 생각으로 먼저 이렇게 떠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세계여행이 신혼여행이 된 거고 부모님이 반대는 안 하셨는지?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반대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돈도 잘 벌고 있는데 왜 잘하던 걸 때려치고 세계여행을 가려고 하나 이렇게 반대를 많이 하셨고 지금도 반대하고 계실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반대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떠나온 거 정말 후회 없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떤 경험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지지를 많이 해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저의 정신적 지주였지 않았나. 그것보다 저는 혜린이 어머님이랑 아버님께서 반대를 많이 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딸이잖아요. 그렇죠. 딸내미잖아. 그렇죠. 세계여행 가기 훨씬 전에 저희 엄마 아빠한테 먼저 물어봤었어요. 세계여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 내가 지금 젊었으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우리 엄마는 네가 여자인 친구랑 같이 간다고 했으면 반대했을 거다. 위험해서 안 된다. 그러면 원모랑 가면은 든든하니까 괜찮겠다. 원모야 우리 혜린이 옆에 꼭 붙여서 다녀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어머니 아버님께서 저를 많이 믿어주셨는데 몇 가지 컸었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사건이라고 하면 좀 말이 좀 이상한데 그것 중에서 제가 아주 크게 생각하고 있던 한 가지는 이사요? 네, 제가 혜린이 이사를 도와줬거든요. 가구들이 있으면 당근마켓으로도 팔고 그 트럭을 아버지께 빌려와가지고 나 좀 맛있는 거 사줘야 돼. 사주지. 성공이 사줄게. 짐을 진짜 이삿짐 센터처럼 다 묶었어요.
용달을 직접 파헤치셨어요. 혜린이 짐을 다 가지고 이제 본가로 갔는데 아버님께서 아주 흡족해 하시면서 아유 운전 잘하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아빠가 진짜 무뚝뚝하고 말도 많이 없으시거든요. 운전 잘하네. 여행 자금과 다음 여행 경로는 1인당으로 말씀드릴게요. 1인당 한 달에 100만 원입니다. 혹시 모를 비상금은 300만 원. 이렇게 해서 1,500만 원, 1,500만 원 가지고 1년에 3천만 원으로 저희가 세계 여행 경비를 잡았고요. 지금까지도 아주 잘하고 있고. 진짜 잘하고 있어요, 저희. 한 달에 100만 원씩. 저희는 일본, 싱가포르, 그리고 말레이시아, 여기 태국 이렇게 지금 여행하고 있어요. 제가 싱가포르부터 시작했던 이유가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좀 살았었기 때문에 자신감 있어가지고 싱가포르랑 말레이시아부터 시작을 했고 저를 보여주려고. 그리고 앞으로의 경로는 지금은 태국인데 앞으로 동남아시아를 다 돌아보고 이제 중동지역인 인도랑 이집트를 거쳐서 동유럽, 서유럽까지 갈 계획입니다. 만약에라도 저희 유튜브가 잘 되거나 제가 주식이 잘 돼가지고 좀 더 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은 남미를 거쳐서 북미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요. 남미가 브라질. 네. 북미는 뭐야? USA. 미국이야? 네. 전 나라를 아직 잘 몰라요. 지리는 여기 완전히 깨뚫고 있기 때문에. 세계 지리 7등급. 뭐야? 7등급. 역할 분담이 저는 교통이랑 숙소. 그리고 나라. 네. 나라에 대해서 어디로 갈지. 네. 큰. 그리고 큰 컷 편집 정도까지 하고 혜린이가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맛집 찾기. 그거는 제가 부탁한 건 아니지만 맛집 찾기, 카페 찾기, 갈 곳, 관광지, 블로그, 그 다음에 SNS 하고 그 다음에 자막 하고 있어요. 원모가 컷 편집을 해서 저한테 주면은 저는 그거에 대한 자막을 합니다. 네. 각자의 장점을 잘 살려서 편집을 하고 있고 아주 매주 두 번 업로드 잘 하고 있습니다. 댓글을 더 많이 달아주시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웨딩 사진은 왜 찍으려고 합니까? 이거는 제가 하자고 했어요. 코사무이에서 저희가 촬영을 두 번 했어요. 그리고 여기 치앙마이에서 딱 한 번 했거든요. 세계여행하면서 이제 멋진 나라도 많을 거고 멋진 풍경도 많을 텐데 뭐 사진이야 얼마든지 찍을 수 있지만 결혼도 아직 안 했잖아요. 결혼도 안 했으니까 또 한국 돌아가면은 결혼 준비한다고 막 촬영하고 그러면 그렇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저희가 원하는 그런 저희가 재밌어하는 그런 장소에서 사진을 찍으면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특별하잖아요. 특별하잖아요. 네. 우린 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혜린이가 먼저 우리 웨딩 사진 찍으면서 세계여행 할까? 라고 말했을 때 저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맞아. 혜린이가 계획하고 원하는 게 있으면 나한테 다 말을 해달라. 내가 100% 도와줄 수 있는 선에는 도와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짜 잘 도와줘요, 근데. 우리 한 번만 더 다시 찍자. 다시 찍자 하면은 절대 화 안 내요. 짜증내지도 않고 힘들어하는 표정도 없어요. 그냥 묵묵히. 저기서 한번 찍어볼까? 저기서 한번 찍어볼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주니까 저는 고마워요. 또 여기서 제가 열심히 하는 이유가 여자는 결혼하고 딱 두 가지 일을 생각을 계속 한다고 해요. 임신했을 때. 맞아. 잊지 못한다. 네, 임신했을 때 남자 행동. 결혼 준비하고 있을 때랑 결혼식. 맞아. 그때를 가장 크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이 웨딩 사진 촬영도 결혼의 절차니까 이거를 못 해주면은 제 반찬이 아주 부실해질 것 같은 거예요. 아주 그래. 콩밥만 먹어라. 혜린이한테 좋은 추억을 남겨주고 싶어서 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웨딩 촬영하면서 힘들지 않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힘들죠. 힘들지. 근데 네. 진짜 힘들어요. 한국에서 찍는 것도 엄청 힘들어가지고 겨울에도 사진 촬영할 때는 땀을 엄청 흘리면서 사진을 찍는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코사무에 있었을 때는 진짜 불지옥 기간이었어요. 불닭 날씨였어요. 불닭 날씨였어요, 완전. 너무 더워서 힘이 들었지만 이번에 치앙마이 와서는 조금 머리를 굴렸어요. 새벽에 나가자. 새벽에 나가면은 사람도 별로 없을 거고 햇빛도 없어서 시원할 거다. 맞아, 시원. 네. 그리고 또 그 전날 비가 왔어가지고 안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오히려 그게 더 네. 멋진 사진이 됐어요. 다른 사진 작가님들께서는 아 뭐 이거 이렇게 찍었나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맞, 그렇지 당연히 저희는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맞아. 힘든 점보다는 뿌듯하고 재밌는 점이 많다. 사진 찍고 있으면은 지나가는 분들도 아 콩그레츄레이션 한마디 탁
엔진 오일 넣은 것처럼 힘이 불끈불끈 납니다. 불소이샷 넣은 것처럼 아주. 네. 앞으로도 다른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예쁜 장소가 있으면은 거기서 사진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또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 괜찮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앞으로는 어떤 영상을 찍고 싶은가요? 우리 추억 영상이지. 나중에 가정을 잃었을 때나 아니면 정말 늙었을 때 우리 영상을 보고 저 때는 저랬지 하면서. 정말 즐거웠지. 뭐야 방금 너무 진지해. 아 죄송합니다. 정말 즐거웠지. 정말 돌아가고 싶다. 나 지금 타임머신 말린다. 라고 생각에 딱 들 수 있을 정도로 영상을 찍는 거예요. 혜린이랑 꼭 가보고 싶은 곳은 있어요. 어디요? 터키에서 열기구 타고 딱 올라가면서 혜린이랑 딱 이렇게 팔짱 끼고 혜린아 나랑 같이 와줘서 고마워. 그러면 또 울 것 같아. 아... 진짜 행복해서 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엄마 때문에 행복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 저는 옛날부터 해외여행도 가보지도 않았고 해가지고 관심이 아예 없거든요. 근데 딱 한 곳이 있었어요. 스위스. 스위스. 왜냐면은 스위스 풍경이 너무 보고 싶어. 그 알프스 있잖아.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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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화 마을 같대. 토끼가 뛰어놀고 뭐 사슴이 뛰어놀고 있대. 아침에 아 이렇게 일어나면은 애들이 거기서 있대. 눈곱 대고 하고 있어요. 개울에서 애들 사각 이렇게 갖다 주고 이렇게. 저희 계획은 아직 없지만 네, 갈 수 있으면은 꼭 한번 가봐야지. 세계여행이 끝나고 앞으로가 무섭지는 않나요? 걱정은 되지만 무섭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가서 밥은 안 굶을 자신 있거든요. 아, 어딜 가서도 일을 하게 되면은 일을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노력만 한다면은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건 없어요. 이때까지 배웠던 기술이라든지 경험을 토대로 해서 더 잘 살면은 잘 살지 못 살진 않을 것 같아. 저는 그런 자신감은 있거든요. 혜린이는 걱정되진 않아요? 걱정되지. 걱정돼서 이제 세계여행에 대해서 좀 많이 주춤했었지. 내 친구들은 이제 경력을 쌓고 있는데 나는 그 자리 그대로니까 멈춰 있으니까 그게 살짝 걱정이었어. 아직까지는 저희가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남았고 돈도 아직 많이 남았어요.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주위 친구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응원을 많이 해줬어요. 네. 지금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응원해주시는 부모님, 친구들, 지인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안 다치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저도 엄마랑 싸우지 않고 안전하게 귀국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같이 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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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자!